보통 집공의 장인인 임채지 할아버지. 사라져가는 집 문화를 지키기 위해 무료 체험 행사를 열고 계신다. 문제는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 상업인 농사를 40년 전부터 아내에게 이임했다는 것. 할머니의 원망과 잔소리가 쏟아질 때면 특유의 해악과 넉살로 위기를 넘기신다. 어느 날 노부부만 사는 집에 낯선 차가 들어오는데 임채지 할아버지와 정혜님 할머니의 집에 찾아온 반가운 손님들. 뭐? 어, 어째 이렇게 갑자기 오냐? 어? 거가 맞죠? 우리 나조가? 나조야. 너 나조냐? 이 그렇게 커버렸다 이. 미국에 사는 손자 나조가 방학을 맞아 외갓집에 놀러 왔다. 아빠는 좀 한국말 좀 배우고 가이. 미국에서 태어난 라저는 우리말이 서툴다.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만 사시던 조용한 집이 모처럼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찬다. 너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린지 아냐? 겁나 기다렸다야. 소를 한 마리 잡아야 하겠구만.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냐? 할아버지 보고 싶었냐? 그걸 물어봐요. 나한테 대답해. 할아버지 더 할아버지가 제일 보고 싶지. 상투 쪼선 거 봐야지, 시험 봐야지.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왔지. 아니요. 아, 그런가요? 큰딸, 작은딸. 오늘은 그 작은딸이 훨씬 이쁘요. 딸둘, 아들둘. 사남매를 둔 할아버지. 서울에 사는 자식들 얼굴 보는 것도 꽤 오랜만의 일이다. 마당에 가마솥 내걸고 음식 준비를 하는 가족들. 삼촌한테 가서 그래. 삼촌 이거 뭐 해? 그래 봐. 질문을 해도 되지. 삼촌 이거 뭐 할 거예요? 왜 불때요? 해봐. 영어로 해도 되고. 그래, 영어로 해. 크게 해. 한국말이 서툴러 주눅든 라죠. 삼촌 뭐 해요? 불때. 영어로 해봐. 영어. 영어로 나도 좀 배워야겠다. 영어로 한번 해봐라. 불뗀다 그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냐? 엄마. 머스켄의 손자가 안쓰러웠던지 직접 영어를 배워보시겠다는 할아버지. 영어로 영어로 한번. 오케이 샤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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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샤블레 샤블레. 사투리인지 영어인지 더 난감해진 라죠. 할아버지의 너스레 영어가 언어의 벽을 허물어준다. 영어 잘게라. 할아버지 좋냐고 물어보는 거야. 할아버지 이쁘냐? 예뻐요. 어, 반갑냐? 아따 이쁘다 그 뭐다. 그 한국말도 하고 좀 낱낱하게 말도 하고 그런 거야. I'm happy that my grandpa's healthy and well. It's hard to talk to my relatives, but I have to study Korean more. And next time it will be better. 라저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할아버지. 이렇게 한번 꽈봐 이렇게. 비비고 이렇게 잡아. 새끼만 잡아도 훌륭한 사람인다. 한번 꽈. 오랜만에 찾아온 외갓집. 낯선 경험의 연속이다. 아, 오직 꽈봤냐? 잘 보자. 처음이에요. 이 처음이야? 네. 이 나보다 깨끗해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되겠다야. 아버지와 새끼를 꼬던 추억이 있는 라저의 엄마. 나는 프로야. 아버지는 내가 얼마 잘하는데. 또 느그머니도 잘 군다 이정이. 느그머니 잘 군다. 새끼를 꼬아 봐야 친정에 온 기분이 난다는 자식들. 평생 보아온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농담을 던지며 짚을 꼬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이거 한번 보면 우리 아버지는 즐기시는 것 같아. 아버지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쉽지 않아요. 선뜻 하는 젊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없잖아요. 계승할 사람이. 그러니까 아버지도 제자를 많이 찾으려고 하는데 아버지도 옛날에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었나 봐요. 근데 거의 뭐 한 달도 못 버티고 가고 그러니까 자꾸 바뀌니까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하는 거지 돈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쉽게 선뜻 나서지는 않는 것 같아.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단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야. 또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이거 하지 뭐 누가 이거 뭐 앉혀놓으면 하루 내내 이거 앉아서 하겠어요. 네 능매가 좀 집을 맞춰주면 좋겠다 말은 능매가 아이고 아버지가 그 엄마가 그 정도면 잘하시는 거지 누가 아버지 그 옷 다려서 입고 해줘 요즘까지 그래.
이리 와봐. 이리 와, 나저야. 손자를 작업실로 부르시는 할아버지. 라저에게 보여줄 게 있어서다. 소코리, 할아버지가 만든 거요. 턱 속에 턱 있기 때문에 문턱 소코리라는 거예요. 두클이요. 라저와 할아버지에겐 집신에 얽힌 추억이 있다. 너 내가 언제 미국 가서 한번 삼아줬지야? 네. 신고당했지야? 신었어요. 네, 신었지. 네. 그 애들이 신경이 생각하지. 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집신, 우리 문화가 집 문화가 좋아. 자랑이. 자랑을 말해. 우리 집 문화다, 요거. 그 옛날 할아버지에게 처음 집공예를 배웠던 것처럼 할아버지인 라저에게도 집공예를 물려주고 싶으시다. 이것저것 둘러보던 라저, 할아버지의 최대 걸작을 발견했다. 소탈이 이렇게 노감 질 때요. 이렇게 노감 질니다. 이렇게. 손머리를 꼭 닮은 정교한 탈을 보고 호기심이 동한 라저. 멋있다요. 할아버지 따라해 보는데. 내가 잠깐 가봐. 네 모양을 비워줘봐. 야, 이리로 가. 이리로 와봐. 이리로 봐라. 이리로 봐. 멋있다. 탈 같은데. 미작다. 라저가 집공해 보이는 작은 관심도 반갑고 좋은 할아버지다. 야, 노각 칠 때 노각. 야, 이거 진짜 멋있, 최고 멋있다, 아버지. 노각 놀이 할 때. 아, 노각. 탈이구나. 탈. 이거 탈이야. 이거 레스크리트 레스크리야, 맞아. 소. 알아? 멋있지, 네, 멋있지. 이거 우리 한국 문화요. 우리 한국 문화. 너무 무겁다. 너도 자랑이라, 이. 우리 할아버지 이런 거 만든다고, 이. 그래 하면 되지. 너도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 이. 그래. 그 사이 푹 고아진 닭백숙. 할머니인 라저에게 외가온 기분을 내주고 싶으셨는지 저녁 메뉴로 닭백숙을 고르셨다. 라저 짜이. 하나 라저 기 먹자. 어우 짜이. 나 또 호가 건다야. 아 막두가 있었은 게. 딸기 들여온 게 내가 좋다. 드시고요. 드시면 사세요. 시금 맛없어요. 꼭꼭 씹어잡으세요. 이빨도 안 좋으신가 최신가. 네, 누구매가 샀냐? 엄마가 사고 돈은 봉수비가 냈어요. 막둥이가 샀어요. 막둥이가. 아니 누구매가 골라서? 자다가. 할아버지와 봉수업 씨 사이엔 네, 작은 앙금이 있다. 집공이를 물려받는 문제 때문이다. 그 계속 배우라는 얘기는 안 하셨던 거야. 그러니까 집공이 좀. 아우 되게 욕 많았죠. 돈 된다고. 솔직히 돈은 안 되잖아요. 지금도 배우러 갔는데, 어우, 돈이 안 되잖아요. 계승은 좋죠. 근데 여건이 안 맞으니까. 현실적으로 안 돼요. 누가 이제 취미로 조금 조금씩 배운다면 몰라도, 이걸로 생활을 한다는 건 힘들죠. 건배! 건배! 아, 자락을 위하여!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집공의 일을 물려받길 무척이나 바라시지만, 자남매 중 그럴 형편이 되는 자식이 아직은 없다. 다음 날 아들 딸들을 죄 데리고 밭으로 향하는 할머니. 혼자 하기엔 엄두가 나지 않아서 계속 미뤄두고 있던 마늘 수확을 자식들이 내려온 김에 해치우려는 것이다. 오늘 수확을 끝내면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막내 아들에게 마늘을 들려보낼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좋지라게 올 때 캐려고 마늘 안 캐고 애끼 났지 나 혼자 못 캔게. 일 거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늘 혼자 일을 하다 말벗이 생기니 할머니는 그게 더 좋으시다. 이제.